이거는 내일 아기를 위해서 약간 조공용으로 준비하는 간식인데 너무 많이 먹으면 멀미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큐브형으로 된 작은 거, 샘플로 된 거,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큐르로 되어 있는 거두 개, 이렇게 가져갈 거예요. 일반은 좀 예쁘게 먹을 수 있어서 또 습식이다 보니까 물 대신 주기도 좋아가지고 이거 두개 챙겨가려고요. 너무 설레. 잘 데리고 올수 있겠죠? 구상동물병원에 지금 도착했어요. 너무 떨려. 애기가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료 받는데도 엄청 앙앙앙 거려가지고 지금은 그냥 한 며칠 동안은 안 건들고 안정되게 그냥 두기만 하려고요. 그리고 다행히 뭐 코로나도 없고 파보도 없고 홍역도 없고 이제 지알디아 그니까 그 기생충만 있어가지고 양성이 나와서 그거 약만 먹으면 될것 같아요.
아, 내가 휘파람 못 보네. 아이고. 조금 낫다. 90g 줬나? 응? 80g 못 준 것 같은데. 저녁이 아침은 없었으니까 한 40g만 좀 늦지 않을까? 아직 오빠 저 뒤에도 안 보고 호진여서 들어가는데? 마라마라마라마라바.
꼬리가 아까보다 좀 많이 올라왔어요. 아까 완전 내려가 있던 건. 왠지 조만간 사고 칠 것 같은 아이? 근데 만지지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 씻기지도 못하고 뭐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고민이긴 한데 그래도 귀여우니까 일단 하루 이틀은 지켜보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. 준삭? 아직 앙앙앙 이거 잘 못하나 해서 핥아 먹어. 그런 거죠 뭐. 몰라서. 진짜 쉽게.